알파 공략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좋게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실적 발표 외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. 그런데 지금 시점에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가장 좋은 가격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과 함께 삼성전자의 상승도 같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SK하이닉스도 지금 매수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낸드 가격이라든지 이런 출하량이 하락한다라는 것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호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여태까지 나왔었던 좀 악재 부분, 낸드 가격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, 비수기 진입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올해 1월 달에 고점을 찍은 뒤로 지금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주가가 횡보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 물려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작년에 반등하기 직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다 물려 계실 텐데 이런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이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비중을 더 늘리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트레이딩 관점을 즉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삼성전자를 베팅했던 분들은 사실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빠져 나오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관점은 아니지만 애초에 이 삼성전자는 종목이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. 중장기를 묻어뒀을 때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갈 종목이라는 관점인 거지 지금 중소형주를 밑에서 잡는 것보다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더 높을까라는 관점에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는 베팅해도 괜찮은 가격대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이제 올 연말부터 이 DRAM 업황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업체 이 시장 점유율 확대 부분이 또 기대가 되면서 3분기,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미 다 선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실적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미리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도 훨씬 더 늦게 올라가는 종목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인데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잡아드렸을 때 주요 매물 구간이 한 7만 5천 원에서 7만 4천 원 사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그래도 목표가는 단기 관점에서는 7만 5천 원이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라인은 6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번에 바닥을 찍은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려 중장기 관점의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바로 매수를 들어가야 될 만한 좋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기 관점에서는 사실 적합한 종목은 아니다. 이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삼성전자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